4.3 당시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누명을 썼다며 수형인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의 첫 재심 청구 사례인데요.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번 재심 청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 수형인이 재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직접 증언이 있었고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있던 사실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돌아오면 답달리가 난 아니 허인죄 허인말만 걸을 말하는 허망 답달리가 난 나 거짓말로 나 썰도 돼 보리 썰도 돼 내수돼 기억난. 하지만 최근 미결정 수형인에 대한 또 다른 재심 사건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형인 사례입니다. 희생자 신청이 안 됐고 지난 2017년 숨지면서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4.3 진상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4.3 당시 불법 연행과 고문 등이 다반사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고 고문을 당했다는 유족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개시 일주일 만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유족 측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증인 진술이나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3 재심과 관련한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이유였던 첫 항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희생자 신고도 없었고 이미 돌아가신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가 유족 진술만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고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 1,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유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번 재심 사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